앉으세요. 예. 좀 해보신 분인데 초보는 아니네. 예. 그거는 아니고요. 야, 잘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자기소개죠. 저는 어디서 왔고요, 어디 살고요, 몇 살이고요. 이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들 많이 해요. 여러분 궁금하세요? 저분이 어디 사는지? 나이가 궁금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굳이 뭐 나이를 밝힐 이유는 없고.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건 뭐죠? 나, 이름. 이름 제일 중요하죠? 자, 이름 어떻게 두 번 자기소개하셨나요? 혹시 성이라도 기억납니까? 저 솔직히 기억 안 납니다. 기억 안 나죠? 성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예, 예, 예. 그러니까 자기소개에서 내가 뭘 던져줄 거냐, 이 자기소개에서. 뭘 얘기하고 싶으셨어요? 나와서? 오케이, 오케이, 좋은 얘기 하셨어요. 자, 친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처음 만난 사람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이제 학연, 지연, 혈연을 이제 얘기하면 금방 그래, 저도 뭐 어디 고향 출신인데 이럴 수 있죠. 그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것도 뭐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남들 다 아는 거 해서는 기억할 수 없다. 그 주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쁜 소개는 아니야. 근데 더 좋은 자기소개라면 이런 거지. 나랑 친해지고 싶고 나랑 그 뭐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타이어 업을 20년 하신 분이에요. 이분 자기소개는 아주 쉬워요. 저 타이어 업계 20년 있었습니다. 신발만큼 자주 사는 게 타이어죠. 타이어 교체하실 일 있으면 전화만 주시면 뭐 아무리 싼 데보다 훨씬 더 싸게 제가 좋은 타이어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타이어 하면 떠오르는 남자 이름 어떨까? 그럼 병원 떠나 그래요. 사람들이 그 자기 강점을 최대한 알린 거죠. 이분이 타이어업에 있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하시는 분이에요. 옛날에 타이어업을 했었던 거야. 그걸 최대한 살리는 거지. 아직도 인맥이 있으니까. 그런 자기소개는 좋은 거죠. 그것도 제가 물어봐서 알아낸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나만이 할 수 있는 자기소개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뭐 그 지금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분양업을 제일 처음 분양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한 달이니까 계약이 나오더라고요. 제일 처음 분양업. 그래서 오케이. 내가 아,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같이 한 그 팀장님이 능력이다. 나 저 사람한테 붙어서 제대로 배워야겠다 해서. 오케이, 오케이. 그 좀 짧게 갈게요, 그냥. 예, 예, 지금 얘기가 길어지고. 제가 질문한 거에 답이 아니셔서. 무슨 일 하세요? 그랬더니 지금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는 그냥 직업을 보러 왔으면 그냥 분양 상담사 합니다. 하면 되는데. 아. 한 달에 한 건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제 얘기를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분양 이 업을 시작한 지 한 달 됐습니다. 라는 말을 굳이 여기서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공인중개사가 있다. 라는 거죠. 그게 더 자랑할 만하죠. 저는 공인중개사고요.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중개업을 하고 있다면 수수료 받으려고 조금 있어 있겠지만, 저는 중개사 자격만 있는 그냥이니까 더 객관적으로 조언해 드릴 수 있거든요. 살면서 뭐 어디 땅 투자라든가 뭐 사실 일 있으면 저 하나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중개사는 그냥 무료로 컨설팅 하더라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그러다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분양 상담사는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굳이 그거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조금 더 지났을 때. 오히려 내 강점,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친숙해질 수 있다. 아까 타이어 했듯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지, 나의 강점은 뭔지 그런 걸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는. 알겠습니다. 예, 굳이 뭐 중국에서 왔고요. 그런 거는 굳이 안 밝히셔도 괜찮아요, 물어보면. 근데 자꾸 이제 말투 때문에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내가 그냥 미리 밝혀버리는 거지, 그냥.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많이 티나지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예, 괜찮아요. 자, 두 번째 들어오신 분. 입장순으로 우리가 뭘 배우러 가면, 뭘 배우러 가면 잘하는 걸 배우러 가요? 못하는 걸 배우러 가요? 그렇죠? 가서 뭐 자랑하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동호회는 자랑하러 가는 거죠. 장비 자랑하러 가는 거고. 동호회는. 근데 배우러 간다는 건 부족한 걸 배우러 가는 거니까 뭐 자꾸 시키죠. 근데 해야죠. 해야 발전이 있는 거니까 나와서 하시면 돼요. 다음 분. 다음 제가 오세요.
그 에어로빅 그 5년 연속 챔피언했던 제자가 있는데 그 친구는 딱 자기 소개할 때 스트레칭 하나 딱 알려주고 들어가요. 그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또 그 사람 떠올라요. 한번 딱 배웠는데 지금까지도 쓰거든요. 이제 5년 됐는데 어떻게 하냐면 손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깍지를 끼는데 이를 꺾으면 안 돼요.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꺾지 마시고 얘가 잡아당겨서 올리는 거예요. 자, 올려봅니다. 하나, 둘, 여기 당겨야 돼, 당겨야 돼. 여기를 꺾는 게 아니에요. 얘를 잡아당겨.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자, 이쪽 잡아당겨. 셋, 둘, 셋, 넷. 그리고 한번 돌려보세요. 오케이. 시원해, 안 시원해요? 엄청 시원하죠. 스트레칭은 이런 거예요. 에어로빅 챔피언 누구였습니다. 이러니까 오, 아주 간단한 한 10초, 20초도 안 되는 스트레칭을 딱 보여주면서 자기를 어필을 하는. 그 돈 받았잖아요. 뭐 이런 자기소개도 있어요. 오케이, 잘하셨어요. 오, 네. 이미지도 잘 어울리세요. 고맙습니다. 오, 브레인 트레이너 그러니까 막 너무 좋네요. 얼마나 하셨어요, 브레인 트레이너? 15년도에 탔으니까. 오, 6년째. 지금 하고 계시네요. 자, 다음 분.